네, 쌀쌀함을 넘어 추운 하루였습니다. 오늘 북한산에서는 첫 단풍이 물들었는데요. 작년보다는 하루가 빨랐고 평년보다는 이틀이 늦었습니다. 첫 단풍은 산 정상에서 아래로 20%가 물들었을 때를 말하고요. 20일 후인 11월 초쯤에는 북한산의 단풍이 절정을 보이겠습니다. 오늘 서울 등 대부분 내륙 지역에서는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. 내일은 오늘보다는 기온이 높겠지만 여전히 쌀쌀하겠고요. 모레는 비가 내리면서 일시적으로 아침 기온이 오르지만 그치고 나면 곧장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주말에는 더 추워지겠습니다. 내일도 낮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올라서 일교차 크겠고요. 중부지방은 내일 오전부터, 남부는 밤부터 하늘이 흐려지겠습니다. 모레 새벽에는 수도권 북부부터 비가 시작되겠고, 비구름이 빠르게 남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밤에는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. 날씨였습니다.